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NF고요. 오늘 LNF 2.1% 밀렸는데 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뭐 대비할 수 있는, 딱히 뭐 심적으로 크게 흔들릴 필요 없는 그런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음봉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음봉이 나와야 오히려 다음 구간을 쉽게 도전해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수하실 수 있고, 지금은 시장이 쭉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딱그 초입이잖아요. LNF도 쭉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대부분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LNF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가 LNF 가격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 구간일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네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못 기다릴 타이밍이 아니죠.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다릴 거 기다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 수익 내려면 신규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관점들로 무료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매매하셔서 수익 낼 거는 수익 내고, 기다릴 거는 또 단가랑 비중 관리하면서 기다리시면 무난무난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 매수 마이너스가 찍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메인은 여기만 보면 됩니다. 얘네들 포지션은 변화가 없고요. 금투가 매도했지만 지금 기관에 424잖아요. 수량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투랑 나머지 애들은 이 힘을 1대1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을 똑같은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힘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금투 같은 애들은 한 0.5 정도?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주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가가 밀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 매도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얘네 합쳐도 지금 총합이 거의 한 만밖에 안 되거든요. 기관 애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량을 충분히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지금 계속 외국인 매도보다 기관 매수가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기관 매수가 좀 한참 모자라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았다. 프로그램 매도 4만 9천 주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저가 라인을 우리 이제 그 주가 밀렸으니까 봐야겠죠. 종가가 25만 2,500원인데 요것도 LNF를 오래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LNF 만원 단위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이죠. 26만 원 시도해 줬습니다. 시가도 괜찮았지만 오늘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갔느냐? 반도체한테 갔던 하루고, 반도체가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준다. 2차전지 애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LNF는 이 구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중간 구간과 하단의 경계 라인입니다. 여기를 한 번에 뚫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는 보통 한 번에 못 뚫어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26만 원 맞고 그냥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도 된다. 그것도 코멘트 드렸거든요. 지금 앞자리가 어쨌든 25로 끝났잖아요. 이게 24까지 해가지고 만원 이상을 깨버리고 내려온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25만 원 잡고 그냥 추세를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저점에서 한번 양봉 4개 나왔죠. 양봉 4개 나오고 음봉 나왔습니다. 여기가 25만 원이고 여기에서 위쪽이 26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잖아요. 25만 원 찍고 26만 원 다시 도전해 주러 가면 됩니다. 여기서 양봉 만들어 놓고 그냥 다음 양봉으로 뚫어줘도 되는 거고, 중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한 번에 뚫어줘도 되는 겁니다. 2차전지 애들이 이 정도 힘은 있거든요. 지금 LNF가 26만원 못 뚫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고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갈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오늘은 그냥 저항 라인 한번 받고 조정받는 날, 단기 조정받는 날, 이 정도로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고점보다 혹은 또 중단보다 밑에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 30만 원 이상에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평단을
앞자리를 2위로 맞춰주시는 게 좋긴 해요. 29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겠지만 28만 원, 27만 원 이 정도로 맞춰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LNF를 통해서 빨간불이 찍히는 그게 조금은 당겨지지 않을까. 가격 라인이 하단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 또 LNF니까 너무 이제 그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만한 구간도 아니고 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2000원지를 뭐 박살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 요즘에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2000원지가 안 좋다? 그럴 때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이러다가 그냥 2000원지가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빨간불 보고 좋다는 뉴스들이 막 나와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또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기사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또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주가, 수급 이런 것들 차트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어차피 많이 내려온 거는 다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뭐 이게 LNF여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너무 이제 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힘 빼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대응 잘 해나가면 됩니다. 공략할 수 있는 거 냉정하게 아 그래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때 애들 좀 쉽게 올라가 주겠지 그런 것들 내가 신규매수 해야지 해가지고 수익 챙길 거 챙기고 기존에 물려있는 거 뭐 기다려야지 요 정도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아 지수가 저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회복이 안 될 시장도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위쪽으로 올라갈 구멍들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보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들 늘 이야기 드리지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 저점이었네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요. 제가 떨어질 때 이야기 드렸죠. 뭔가 2차전지 진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비명 소리 들리고 아 2차전지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면은 장기 투자 포지션 잡을 때도 그리고 혹은 빠른 수익 전환도 가능한 포지션 잡을 수 있다. 그 얘기 제가 거의 한 이틀 3일 앞자리 23 이거 계속 이야기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반등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못 사신 분들도 아 이거 내가 반등인 거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앞으로 대응 잘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쓸데없는 이야기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손절을 했는데 반등이 나왔다 혹은 매도를 했는데 뭐 하락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올랐다 그거는 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냥 매도했는데 더 올라간다? 수익 봤으면은 땡인 겁니다.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있나요? 주식 수익 보려고 하는 건데 수익이 1%든 5%든 10%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더 수익을 크게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경험이 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수익을 조금 더 키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아, 내가 파니까 떨어지네 혹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것들 다 쓸데기 없는 건데 쓸데기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 저점인 거 알았는데 뭐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 계좌에 달라진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차트도 그려드렸죠. 저항받고 그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돌파해주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것만큼 중대형주에게 좋은 차트가 없습니다. 앞구간처럼 오히려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올라가면 결국엔 뒤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좋은 그 매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떨어내려고 밑으로 빼는 겁니다. 여기 들어온 개인 물량들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포지션에 정반대로만 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꽤나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릴 거 기다리면서 신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같이 저희랑 한주 매매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매매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또 멘탈 회복도 빨리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